지하철 그 안내 방송 성대모사를. 어머머. 아, 바로 가죠. 예. 네. 이번 역은 홍대 입구. 홍대 입구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어, 내릴게요, 저. 아니, 이거 조영근 목소리인데 그냥. 황이 유니버설리. 황이 유니버설리. The doors on your left. 오. 제방다자시 홍대 입구. 홍대 입구 짠. 그게 포인트죠. 어떻게? 홍대 입구. 홍대 입구. 에키데스. 뭐 이런 식으로. 아, 너무 귀여워요. 이게 영어, 중국어, 일본으로 갈수록 더 비슷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귀엽네요. 아. 아우, 개발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연한 이후에 또 친구들이랑 선생님 학교 가서 만났잖아요. 반응이 어땠어요? 일단 뭐 이렇게 막 연예인 연예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사인도 됐군요. 해달라고 하는데 사인은 잘 안 해줍니다. 왜요? 왜 안 해줘요? 아이 맨날 보잖아요. 뭐든 해준다니까. 사인을 안 해주는군요. 예. 근데 이렇게 왜 대화 인증샷은 찍을 거예요, 그래도. 사진을 찍어줘요? 예, 사진을 찍죠. 네, 사진을 그럼요. 많이 찍어줘요? 네. 그런데 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됐잖아요. 좀 힘들진 않아요? 좋을 때도 있고 살짝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 좋고 뭐가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어요? 그 한번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쉽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군요. 예, 방송 끝나고 다시 좀 예, 찬찬히 그 얘기를 나눠보는 걸 하죠. 그분에 대해서. 예. 예. 서산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 리틀 속의 임도영 군. 많은 분들이 도영 군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해시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김성은 아나운서. 네. 해시태그를 말씀해 드릴 예정입니다만은 네, 올해 나이 12세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임도영 군의 첫 번째 해시태그는 기부입니다. 기부요? 얼마나 대단한 재산이 있기에 기부를 하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치킨 기부인데요. 서산시 나아가 충남의 손자가 된 우리 도영 군. 8월에는 해양경찰의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고요. 최근에는 한 치킨 회사의 광고 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해양경찰을 위해 자신이 광고하는 치킨을 무려 100마리나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액수가 얼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도영군처럼 작은 아이의 마음에서 나온 따뜻함의 크기가 저 넓고 차가운 바다를 따뜻하게 데운 것 같습니다. 멋지네요. 멋집니다. 정말 멋지네요. 와. 12살 어린이가. 예.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치킨을 기부하게 된 계기가 CF 광고 촬영을 해서잖아요. 예. 예.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혹시?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아, 광고 촬영 장면이군요. 네네. 촬영 장면 때. 치킨도 먹고. 저는 이제 그 CM송 녹음 끝나고. 너무 맛있게 먹는데요. 아, 진짜 맛있게 먹네. 저 표정 연기. 예. 도영 군만의 그 음식 맛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이제 저는 이제 맛있게 표현하는 걸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요? 예, 막 예를 들어서 치킨을 뜯자면 이렇게 뜯고 뭐 이런다든가. 표정과 이 손짓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조금 더 놀라 볼까요?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 맛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치킨이다 생각하고 마이크를 들고 한번 뜯은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치킨 중에 제일 맛있었다는 표정 한번. 다른 치킨 광고도 한번 노려봐야죠. 네. 한번 해볼까? 저 치킨 시킬게요. 예. 아유, 정말 맛있게 잘 먹네요. 그런데 스스로 노래를 해서 유명해지고 돈을 이렇게 좀 벌기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 네. 기분이 어때요? 사실 돈은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관리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은 아직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릅니다만. 네. 잘은 모릅니다만. 기분은 네. 잘 어때요? 그래도 기분은 좋죠? 기분은 그래도 좋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밤 열차 네. 들으면서 12살 어린이가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할까. 예. 근데 동요를 부르면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해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예. 아, 예. 동요는 가끔 부르는지 동요를 부를 때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동요는 저기 좀 하지 않는 편이라서 동요를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예. 예. 왜요?
그 살짝 저기하게 말하면은 안 부르는 거고 살짝 좀 좋게 말하면은 거의 살짝 트로트에 더 집중하는 트로트에 집중하게 예. 된 계기가 또 특별히 있었을까요? 외할머니 덕분에 외할머니요? 예 왜요? 그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데 외할머니가 이제 돌보러 오셔갖고 네 예 저렇게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외할머니랑 가깝게 지냈군요. 네 예, 예.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엄마, 아빠, 외할머니 이렇게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안 돼, 그런 질문. 누가 안 좋아요? 돼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외할머니가 좋아요? 할머니요. 오, 외할머니요? 오, 네. 고민 1초도 안 했어요, 지금. 어머머머, 좀 곤란한 질문일까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예. 사실 가장 신기한 거는 도영 군이 부르는 곡들이 네. 12살 어린이가 뭔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부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어떻게 그 곡을 이해하고 감정을 잡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이제 밝은 노래를 위주로 해서 다른 가수님들보다는 그래도 감정 잡는 것에 그렇게 열중은 안 합니다만 그렇지만 안 합니다만 저기 이제 저는 이제 감정을 잡을 때 음으로 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슬픈 노래를 할 때 슬픈 표정을 짓는다든가 슬픈 음이 있으면은 또 밝은 음이 있으면 또 밝게 노래를 부른다든가 그렇게 아니 말로 설명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전주 몇 곡을 좀 들려줄 테니까 혹시 감정 그 느낌을 이제 표정으로 한번 아 예 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해볼까요? 첫 번째 곡 칠갑산 감정이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있어. 눈만 감은 게 아니야 이게 지금. 하나네야. 어머머머머. 아모르 파티. 오 바뀌었어요. 아모르 파티. 밝아 신나. 바로 입꼬리가 올라가고요. 어깨 들썩들썩. 오 또 바뀌었어요. 또 이제 어린이로 돌아왔는데요. 귀여운 표정도 나오네요. 네. 야, 알겠습니다. 이걸 딱 음으로 딱 듣고 느낌을 표현하는 거군요. 예. 그런데 도영군 이제 노래를 불러야 하면 그만큼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막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또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남과 이별의 경험 그렇죠. 이런 것들. 예. 만남과 예. 이별 혹시 여자친구 있나요? 없죠. 없어요? 예. 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생각도 없고요. 생각이 없다고요? 생각도 없고요. 왜요? 선생님 왜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꿀게요. 이상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형이요? 예. 이상형이라. 이상형. 옆에 있는 이런 이모 스타일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예. 정말 맞지 못해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아, 저희가 아침 이런 시간에 우리 리틀 송의 트로트 신동 임도영 군 모셔서 네. 벌써 보내드리는 게 참으로 아쉽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네. 네. 아, 작별 인사를 예. 할 시간이고요. 그러니까요. 한 곡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우, 가능하죠. 예. 예. 어떤 곡인가요? 이제 박재홍 선생님의 유정천리. 예. 그러면 박수로 청하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리